지부장 김종석입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지부 수석부회장으로 여러분들을 뵀었는데 지금 이 자리는 회장으로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 큰 감회를 느낍니다. 예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4평점으로 진행하던 지부 집체 교육을 금년에는 4시간 4평점으로 줄이고 교육장도 최대한 편안한 자리로 정했습니다. 또 강사님 한 분당 강의 시간도 약 40여 분 정도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말 엑기스 같은 것만 전하면서 효율은 높이고 우리 회원님들이 지루하지 않게 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교육받으러 오시는 거 굉장히 참 짜증스럽고 피곤하실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가 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적으로 교수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귀한 시간 내서 오신 이 자리가 편안하면서도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임원들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안경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3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기용하고 3일 동안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임원들이 이렇게 봉사를 하고 3일뿐만이 아니고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 여러분들이 주시는 회비 가지고 단 한 푼 월급 안 받으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정말 기꺼이 우리가 면허자로서의 보수교육에 임하는 것을 흔쾌히 받아주시면서 이런 마음으로 하신다면 훨씬 앞으로 우리 업계가 발전하는 데에도 기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지부장으로서 무엇을 능력에 걸맞지 않게 하겠다고 거창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씩 마음을 비우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지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짧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뭐 좀 있다 하지 뭐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 3년 또 허송 세월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수석부회장을 하면서 생각하고 했던 부분을 저희 훌륭한 저희 임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하고자 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요즘 인터넷의 엄청난 발달로 인해서 고객들이 수준이 너무너무 높아졌습니다. 지금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서는 과거에 그 가지고 있던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고객을 응대하시다가는 고객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했을 때에 말문이 막히거나 이랬을 때에 그분이 50만원, 100만원짜리 하러 오신 분이라도 결국은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 팔거나 10만원, 20만원짜리밖에 못 파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원들이 개인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적게는 수십에서 수백만 원씩의 자비를 들여서 양안시라든지 등등의 교육을 스스로 받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지부에서는 회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무상으로 질 높은 교육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넓은 교육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대비해서 18대 유한구 회장님 때 유한구 회장님의 뜨거운 열정과 리더십으로 현재 너무도 열악한 서울지부 사무실을 확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업적이 너무나 많으신 유한구 직전 회장님과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이 자리는 안 계시지만은 멀리 들리라고 크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한구 회장님한테. 예. 정말 저희 사무실이 어느 정도 열악했느냐 하면요. 지난주에 이사회를 했습니다. 부회장님 25명과 우리 상임이사 22명, 사무국 직원 4명 해서
50명도 안 되는 인원이 100%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앉을 자리가 없어서 보조의자를 옆에 두고 앉았습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사무실이. 물론 임대인 것도 있지만은 우리보다 회원이 5분의 1도 안 되는 지부들도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무실을 가진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협조하셔가지고서는 3년 동안 모은 돈과 큰 돈이죠. 현금으로 4억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존 사무실을 매각을 해서 이전을 한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상교육과 더불어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경조사에도 여러분들이 안경 사면서 참 아버님 생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뷔페 음식을 해서 그런 자리에서 모시면 그 얼마나 뜻깊겠습니까? 아버님, 이 자리가 우리 서울시 안경사회 회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모셨습니다. 이러한 개인 작은 행사로도 스케줄을 맞춰서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얼마든지 제공을 하겠습니다. 또 지금 영세 안경원들한테는 업체들이 호텔에서 수주회를 하고 하는 건 전부 거림의 떡입니다. 자, 그분들이 호텔에서 수주회를 할 때에 적게는 뭐 한 2천만 원, 5천만 원, 많게는 억대 더 이상의 경비가 들어가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한테도 협의를 해서 원한다면은 무상으로 수주회장으로 제공을 해서 거기에 절감되는 금액을 우리 회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이러한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여하튼 빨리 이전을 해서 이런 것을 시행을 하는데 현재 모금되어 있는 금액이 사실 서울의 부동산 시세를 비춰볼 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제 진행은 하겠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분회들을 통해서 어떤 협조 요청을 하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미래를 생각하고 후배들을 생각해서 저도 3년만 하면은 끝납니다. 제가 거기에서 참 마르고 닳도록 살기 위해서 넓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동참이 계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 역대 어떤 지부든 중앙이든 숙제로 가지지 않는 부분이 아니 숙제입니다만은 해결해야 될 할인 광고가 우리 공매를 가져올 수 있는 할인 광고가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일부 안경원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업자 정신은 조금도 없이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나만 살겠다는 식으로 업계 전체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지혜와 힘을 모아 제가 중앙의 김영필 회장님께도 같이 뜻을 서울지부가 전폭적으로 의견도 드리고 해서 함께 중앙의 힘을 같이 합쳐서 근절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응징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분이라도 50%, 70%, 90% 공짜로 준다는 현수막 왜 못 붙이겠습니까? 근데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안 붙이고 계시잖아요. 왜 안 붙입니까? 그건 누가 못 붙입니까? 그래도 우리의 미래와 자존심을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안경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안경사만이면 못합니다. 안경사가 아니면은 서울대학교, 포항공대, 뭐 카이스트 나와도 대한민국에서 안경은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마이너스 5디옵터 넣으면 안경 벗으면 뭐 반은 장님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광명을 찾아주고 안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런 직업입니다. 왜 우리 스스로 싸구려 장사꾼이 되려고 합니까? 왜 남이 그래도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스스로 말입니다. 요즘 고객들이 지금 없어진 게 하나 있어요. 광고법 중에 우리가 신문에 전단지로 해가지고 광고지 돌리는 건 거의 없어졌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는 광고지가 아주 뭐 유행이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그걸 안 합니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전단지의 홍수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현수막에
50% 써붙인 거 효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신다면은 공신력이 높고 신뢰도가 높은 뭐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홈플러스 이런 아주 정말 누구나 아 거기는 싸 이런 공신력을 가진 유통업체가 아니고 우리 개인들이 50% 90% 붙여놔도 저 미끼로 뭐 조금 이래 어디 재고 이런 거 떠리 갖다 놓고서는 유혹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디 중국에서도 정말 땀 좀 많이 나는 사람 훌렁 삐끼지는 거 이런 거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 그것보다는 이걸 써서 미끼 상품으로 하려고 하지 거기 현혹 그렇게 안 됩니다. 요즘 고객들이 개인들이 그렇게 개인샵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해당 안경원의 불신만 가중되고 그 가치만 떨어뜨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부모님이 안경사이거나 혹은 자식이 안경사인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앞으로 가업선교 형태가 점점 더 많아지고요. 아까 우리 중앙회 협회장님도 두 분의 자제분을 안경사를 만드셨다고 하셨고 사모님도 안경사라고 하셨듯이 그런데 아까 협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 위치가 뭡니까 지금? 아저씨 아줌마로 호칭되는 것이 정말 현실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스스로 이런 현실에 그냥 그대로 노력도 안 하고 계속 할 겁니까? 우리 스스로 안경점이라 하지 말고 가게라 하지 말고 꼭 안경원이라고 하고 원장님들은 종사 안경사들을 선생님이라고 꼭 부르시고 또 원장님이라고 칭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협회나 지부가 대외적인 홍보는 두 번째 치고 개인 나 자신부터 이렇게 좀 더 발전적인 호칭서부터 그런 호칭을 사용할 때에 우리의 위상은 거기서부터 높아지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내 스스로가 내 자식을 갖다가 형편없는 자식으로 매일 뭐라고 하고 그러면은 주변에 옆집에서 들으면은 그 집에서도 우리 자식을 깔봅니다. 아까 또 협회장님 말씀하신 거지만은 지금 우리는 안경사 면허증입니다. 그런데 미용실은 기능사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미용실 주인들도 요즘은 원장님이라고 칭하는 시대입니다. 당연히 안경사 선생님으로 불려야 되고 우리 후배들은 나중에 자식이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 부모님한테 자네 부모님 뭐 하시는가? 예, 안경사십니다. 자네는 뭐 하는가? 예, 안경사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 그래, 끄떡끄떡 이럴 수 있는 직업으로 우리가 사회에 만들어야 됩니다. 사회적인 위치를. 그런 전문인인데 우리가 잡상인보다도 못한 그런 할인 영업을 계속한다면 우리 지위가 격상되겠습니까? 만약 이 자리에 만약에 그런 당장에 무슨 막 위기감 때문에 할인 문구 광고를 통해서 영업을 하시는 회원들이 계신다면 생각을 바꾸셔서 오늘 돌아가시면 한 번 그것을 제거하고 쇼윈도 깨끗하게 만들고 상품이라든지 거만 기술이라든지 또 자기만의 어떤 장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고객을 응대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당장 가서 떼어보세요. 정말 마음도 개운해지고 매출 저는 안 줄어들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거 50% 웃습니다. 70% 더 웃습니다. 학생 안경 뭐 공짜? 왜 우리가 자선사업합니까? 자선사업갑니까 우리가? 왜 공짜로 주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고부가가치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데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면은 현수막 다 떼어주시고 또 우리 아직 종사하시는 안경사님 우리 회원님들은 정말 충정을 가지고 원장님한테 이런 영업 좀 자제해 주시기를 당당하게 한번 요구해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다 원장님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풍토 아래에서 원장님 될 겁니까? 좀 그런 용기를 내주시길 바라면서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안경사들을 면접을 해보면은
보수를 조금 적게 받아도 환경이나 근무 여건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서울에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은 혼자 운영하시는 분들이 부부나 나 홀로 안경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65%가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방 어떤 데는 그 지부장님께 대화 중에 들어봤더니 본인은 한 75%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 나름 그동안 열심히 하셔서 돈은 좀 모아놓으셨을지 몰라도 정말 오붓하게 가족끼리 맛있는 밥 한번 제대로 외식 한번 해보셨습니까? 현재처럼 명절날도 차례 지내고 가서 문 열 정도로 365일 노는 날 없이 하고 밤 10시에 문 닫으면 10시 넘어서 정말 먹을 만한 식당 문 열고 있습니까? 다 문 닫습니다. 직원이 여러 명 있는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을 생각하셔서 본인 개인적으로는 직원들 맡겨놓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신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우리가 협의하고 그렇게 가고자 할 때는 동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지방에 몇몇 도시에 대도시는 아닙니다만은 한 달에 두 번을 쉬고 좀 마이크 조금 낮추세요. 한 달에 두 번을 쉬고 저녁에 8시 반 이렇게 문을 닫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답니다. 처음에는 약간 영향이 있을까 며칠에 이렇게 우려하시던 분들이 정말 만족도가 100% 120%랍니다. 다 같이 동참을 한다면 그 고객이 우리 문 닫는 날 아니면 문 닫고 난 뭐 9시 반 10시에 안경을 하고 싶은 분이 어디 부산까지 가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수원까지 가서 하겠습니까? 다시 그 다음날 그 안경원으로 옵니다. 왜 그렇게 정말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목매이십니까? 절대 매출 안 줄어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물론 부회장님들과 협의를 하고 해야 될 일이지만은 일단 서울도 9시에는 문을 닫고 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거는 협의할 일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구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도로 하나로 이쪽에는 중랑구고 이쪽은 도봉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문을 열기가 이거는 내가 안경 하고 싶으면 단골집이 있어도 저 길 건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아주 급한 사람 아니고는 강으로 나눠가지고서는 저 강서에서부터 강남까지 그냥 강으로 뚝 나눠서 이쪽엔 첫 번째 일요일 날 쉬고 이쪽은 뭐 세 번째 쉰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결해서 한다면 매출 마이너스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손실은 우리 감수합시다.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다음 이사회 때 분회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는 데에 어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자 할 때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체감을 못하실지 모르지만 현재 라섹 수술로 연간 약 20여만 명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나마 안경원 매출을 가장 크게 지탱해주고 있는 누진 다초점도 노안 수술 개발로 그나마 좀 점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콘택트 렌즈나 누진 다초점 렌즈를 가지고 미끼 상품화하여 40%니 50%니 이런 터무니없는 할인 광고를 하는 안경원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영업 행위는 쇼윈도우에 현수막 50% 거는 것보다 파급 효과도 훨씬 크고 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안경원들 역시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참여도나 활용도가 굉장히 나던 지부 홈페이지 말고 요즘 시대의 흐름인 네이버 지부 카페를 개설을 했습니다. 이 방은 여러분들이
정보의 장, 또 나의 좋은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올리고 이런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또 중앙회나 지부 사이트의 링크를 통해서 면허증 재교부, 사이버 보수 교육, 뭐 안정은 매매 구인 구직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 주소 있죠? 요걸 보고 지금 교육 받으시면서 다 가입을 하셔가지고 매일 한 번씩 참여하시고 해주세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블로그 말고 인터넷을 통해서 누진 다초점이라고 쳤을 때에 떠오르는 거기에 떠는 안경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안경원들이 1일 광고비를 책정을 해둡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만 원을 책정했다. 상당하죠. 한 달이면 300만 원의 광고비가 지출이 되죠. 참 그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링크를 하면은 고객이 천 원인가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제가. 여러분들이 모두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런데 아침에 청소하시고 그 안경은 얼마나 잘 되는가 한번 들어갔다 나오세요. 10만 원 해놨으면 여러분 100명만 그 찍으면은 그때부터 안 열립니다. 그럼 열기 와서 뭐 20만 원 해놓으면 한 달에 600만 원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다 찍어버리면 한 번씩. 그러면 10만 원 해놨는데 우리 100군데 안경원에서만 찍으면은 일반, 자기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일반 고객은 들어올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그 안경 그 집에 누진 다초점에 궁금하거나 구매하려고 링크 찍은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그 이외에도 지금은 인터넷 시대 뭐 전국 참 SNS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만 뭐를 갖다가 홍보하고 싶어서 하면은 순식간에 1분도 안 돼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시대잖아요. 이것을 우리 정보의 장과 여러분들의 소식의 장으로도 활용하지만은 우리의 그렇게 못된 영업을 하는 사람들 응징하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꼭 오늘 모두 가입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그 우리 교육부 회장님이 그 매니저로 활용 운영을 하고 계신데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꼭 가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을 모은다면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경종을 울리고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서울지부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다 쓰고 계시죠. 여러 회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한 푼의 경비 절감을 위해서도 전기불도 손님 없을 땐 하나씩 끄고 이런 시대인데 젊고 유능한 업체와 제휴를 해서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다른 거와 어떤 대척점에 선다든지 이런 0.1%의 그런 내용도 없고 항상 3년의 짧은 임기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고 또 나중에 어떤 환경이 바뀌면은 또 그런 그때 대해서 또 거기에 맞게끔 대처를 하고 하기 위해서 젊고 유능한 업체하고 제휴를 해서 현재 샘플 안경원을 우리 임원들이 지정을 해서 깔아놓고 그거에 대한 테스트를 거치는 기간입니다. 그것은 지부에서는 단 한 푼의 여러분의 회비도 사용하지 않고 지출 없이 진행 중이고 또 이 테스트가 만족도가 현 기존 제품들과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간다면은 여러분들에게 공급과 운영하는 것 역시 무상으로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로 인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은 안경원마다 다소의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은 약 20여만 원 정도는 뭐 경비 절감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이것은 혹시 너 한다고 그래놓고 안 했으니까 뭐 나중에 책임져. 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회비 여러분들이 우리 개설 안경원 원장님들이 최소한 회비에 내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정말 비급한 사람들. 그 돈 1년에 17만 원 안경원 개설해서 그 하는 원장이 17만 원 안 내려고 비회원으로 남은 사람도 있고 솔직히 일부. 또 그 요리조리 요령을 부리는 사람들 솔직히 DNA가 그런 분들이라고 폄하하기 전에
또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아 회원 가입해도 그 또 뭐 우리가 협회에서 좀 혜택을 주는 게 있구나라고 이렇게 전체가 아우러질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좀 가져왔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가 완료된다면은 여러분들 원하는 회원님들에게는 무상으로 공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끝으로 지난번에 미국의 리포터 대사가 예, 그런 피습을 받아서 큰 상처를 입고 수술 후에 우리 그 자기 트위터에 같이 갑시다라는 한글로 글을 올려서 우리 국민들한테 또 큰 호응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함께하고 같이 갈 때 우리 안경사들의 위상은 높아지고 삶의 질 역시 높아질 겁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조금